아까 전화가 컴퓨터 왜안 되는지 알고 싶은데 금액을 들어야 되나요? 왜안 되는지 알고 그래 내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인데 출장비 나오나요? 이게 출장비는 제 기름값이니까 따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출장비만 드리면 되나요? 아니요 가는 출장비에 15,000원 기본 점검비 있고 부품 고장에 부품 추가 요금 나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받나요? 다른 데는 잘 모르겠다 한번 연락 그런데 출장비 없잖아 공짜잖아 그런데 출장비 없는데 그 자리에서 고치도 기본 10만 원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것도 램 뺐다 꽂아도 10만 원 달라한다 출장비는 없는데 수리비 10만 원 저리 까다롭게 걸면 그런데 걸리는 게지 뭐 이리 못하겠다 저리 못하겠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만 찾고 싶은데 금액이 발생하나요 병원에서 어디 아픈지 찾아줘 당연히 어디 아픈지 찾아줘 뭐 그에 대한 약을 먹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그리 해야 되니까 당연히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CT 찍고 돈안 낸다 해라 기본적으로 그 금액이 발생한다 생각에 사기를 안 당하는데